안녕하세요. 달콤합니다. 처음처럼 야생아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요, 물봉숭아예요. 요게 임파첸스 그렇게 부르죠? 보통 홉겹이 많은데 요렇게 겹꽃으로 요렇게 나왔어요. 저는 홀꽃은 많이 키워봤는데요. 이 겹꽃은 처음 키워봅니다요. 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10,000원 주고 요거 하나 데리고 왔어요. 요거 하나 데리고 왔고요. 요거는 목마가렛인데요. 세상에 목마가렛이 요렇게 또 보면은 빨간 게또 요렇게 해서 사람을 또 완전히 그냥 잡아 끕니다. 요게 제가 좀 목마가렛이 몇 가지 있죠. 안 돼요. 또 빨간색이 또 유혹을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빨간색이 자꾸만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요것도 막 투톤으로 된 것도 예쁘도 많았는데. 요것도 빨간 걸 갖고 왔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빨간 거 요렇게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5,000원이랍니다. 요 외목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수영이 거의 잡혀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잡혀 있어서 요거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 요거는 유매인데요. 여기 사장님 댁에 14,000원짜리인지 자세하게 기억이 잘안 나는데 금액이요. 그거 큰거두 개하고 요거 딸랑 하나 있었어요. 여기 7,000원짜리. 근데 제가 요거 유매 분갈이 하나요 하고 많이들 댓글에 달리셔서 제가 유매가 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하나 있어요. 지금 꽃도 열심히 요렇게 피고 있어요. 이렇게 피고 있는데 요쪽에 이렇게 하나 죽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매를 제가 요거 하나 선물 받아왔어요.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아유 그냥 가져가라고 여기 딸랑 하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선물 받아왔고요. 요거는요, 뭐냐면은요, 금낭아예요. 요거. 제가 빨간 금낭아는 작년, 재작년인가 강명시장에서 사다 심었는데, 잘안 되고요. 이거 하얀 금낭아를 또한번 심었는데, 제가 사실은 화분에 심었다가 다시 노지로 옮겼었어요. 근데 이게 잘안 되고 작년에 또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재도전하려고 또 하나 사왔어요. 요게 아마 가격이 10,000원으로 제가 기억되거든요. 금낭아가 이렇게 제가 잘안 되네요. 장소를 조금 좀 다른 곳으로 해서 한번 심어보려고 요걸 또 하나 가져왔고요. 요거는 큰 이와 찌돌이 다니다라 그래서요. 요게 3구에 요렇게 돼 있는데 2만 원이라고 해서 요걸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에 제가 키우던 게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잘 자랐죠? 잠자고. 그래서 요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거를 분으로 옮겨가지고 요렇게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게 꽃이 참 예쁜데요. 요 3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꽃은 이쁜데 꽃이 작고 요렇게 해서 합식을 하려고 요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요거는 영상을 따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모습도 한번 굵은 모습도 보시고 1년 된거 있죠? 요것도 한번 뿌리를 캐서 한번 보세요. 여기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마릴리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세상에 저 6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이름은 뭘로 가져온 건 모르겠어요. 제일 큰 거. 양파 굵은 양파만 합니다. 이렇게 굵은이요. 제일 큰거 하나, 제일 작은 거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작은 거 하고 중간 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 크기는요. 품종에 따라서 틀리대요. 작년에 제가 여사를 선물 받은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요거대로 심어 가지고 분갈이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요 아마릴리스, 요거 요 키우기. 요거 조금 기다리세요. 이제 만약에 오잖아요. 오면 이거 급하지 않아요. 그냥 요렇게 다듬어서 보관하고 계세요. 오면은 요렇게 어디다가 파묻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계세요. 2, 3일 안에 요거 금방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요건 좀껑의 다리라고 하는데 요거 8,000원이에요. 모래에 요렇게 돼 있어요. 껑다리가 보통 뭐 일반 그 마당에 있는 흙에 잘 자라요. 그래서 요거 좀껑인데 제가 없어서 요 껑다리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요거요. 좀껑의 다리. 그리고 요건 학이무설란이라는 건데요. 제가 설란이, 학이무설란이 있어요. 요렇게 한 척, 두 척. 아유, 그것도 촉수가 너무 작아갖고 요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8,000원이래요. 작년에나마 이게 한 촉에 8,000원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저기 물 줘가지고 촉이 아직 안 펴고 있는데요. 얘랑 걔랑 한번 합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학이무설란.
아이고 참나 이거 정말 작년에 요렇게 딱 한 포드 산 거 있어요. 그거랑 이제 캐서 합식을 한번 하면 그게 얼마나 자랐는지 뿌리도 보고 싶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하나 가지고 왔고요. 지금 오늘은요 요거 있죠. 요거 일단 로제 요거 한번 심어 볼까요? 시간이 조금 되는데 큰 이와찌돌이를 한번 옮겨 볼까요? 요거 큰 이와찌돌이 옮기고 요거 땅에 한번 심어 볼게요. 참고로요 큰 이와찌돌이 요 아이는요 꽃이 요렇게 이제 촉이 나오면 꽃이 이제 다음 달쯤에 꽃이 펴요. 굉장히 예쁘게 펴요. 그러면은 꽃을 보고 나서 여름에 되면은요 이 지상부가 없어져요. 그러면 여름에 시원한 그늘에 이런 데서 여기 저기 자랍니다. 까메오도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까메오 꽁의 다리도 시원한데 이렇게 두고 물은요 여름에 여름잠을 잘 때는요 진짜 잊어버릴 만만 하면 한번 줍니다. 한 20일에 한번 이 정도로요. 그냥 물을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약간 좀 불안해서 저는 물을 한 번씩 줬어요. 20일에 한 번 정도. 가을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흙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여기 얇은 빛만 들어오는 요런 장소에 통풍만 잘 되는 요런 장소에 있으면 지금 저렇게 촉이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흙만 있는 거예요. 자, 토동이 다육에서 가져온 요 만원짜리 화분으로 옮겨줄 텐데요. 배수층 이렇게 많이 깔았어요. 그리고 여기 있던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위에다가 여기 마사 이렇게 얹은 거 여기도 한번 해주고요. 한번 빼볼게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아, 저는 이렇게 1년 큰 아이들 여기 빼볼 때 굉장히 막 설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아이고야, 아가야도 생겼어요. 이렇게. 어머야, 세상에 이거 좀 보세요. 잘 번식했죠. 이렇게요. 작년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털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아이고야 미안해 죽겠습니다. 요거 처음처럼 야생초 100%에다 심었는데요 그대로 심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넣어줍니다. 아이고야 올해도 잘 자라라. 자 이렇게 해서 넣고요. 또 이게 새촉이었는데요 이게 촉수도 잘 됐죠. 이렇게 요런 것도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촉이 잘 텄죠. 이야 신기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요렇게 하고서 흙 좀 넣어줄게요. 작년에 게 이게 새촉인데 아가야를 저기 많이 쳤네요. 생성을 했네요. 자 요렇게 되었어요. 여기에다가 올해 거 한번 해줘 볼게요. 올해 거 여기 앞뒤가 있어 가지고 조금 좀 그러실 거예요. 자 한번 잘살 해볼게요. 아 요렇게 세 개가 나오네요. 요렇게 자 꺼내 볼게요. 오 벌써 하면 뿌리가 내렸어요. 어머나 요렇게요. 위에가 여기 위에요. 이렇게 간 거 요렇게 해서 꽂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 이건 또 굉장히 커요 뿌리가. 자 이렇게 해서 꽂아주세요. 그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요건 또 저기 촉이 좀 작아요. 자 이렇게 해서 꽂아주고요. 자 흙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흙 넣어줘서 촉만 보이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맞아 이렇게 해서 자 요거 흙 넣어줄게요. 안으로 잘 요렇게 해서요. 어머야 이게 잘 자라주니까 엄청 기특합니다요. 작년에요 꽃도 정말 이쁘게 잘 봤어요. 요거요 막 핑크 해가지고 굉장히 예쁩니다요. 이게 저는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아, 요걸 한번 빼볼게요. 상황이 그냥 넣었더니 그냥 늘 상황은 아니네요. 하나가 죽었네요. 이렇게 엄마가 죽었는지 어쨌는지 하나 죽었어요. 다시 이렇게 해서 아이고 자, 꽂아줘 볼게요.
아, 요거는 아가야인데. 요건 아가야잖아요, 그죠? 요거 아가야를 생성한 것 같거든요. 잘 꽂아줘 볼게요. 아, 요거는 아니네요. 깔끔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만 입주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처럼 핀셋으로 꽂아 놓을 때요, 여기 끝에 핀셋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항상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요. 아이고 참, 이것도 그금이네요. 자, 그래서 도포트를 합식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세상에, 이렇게 해서 큰 이와지돌이. 물 듬뿍 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금낭아를요, 여기다가 심는데 잘 안 돼요. 너무 햇볕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그래서 조금 좀 그늘이진데 이렇게 심으려고 해요. 앵두나무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햇볕이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앵두나무 때문에 약간 그늘이지거든요. 여기 앞집에 언니가 살았을 때 아주 그늘에서 이거 금낭아를 키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단동자도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한 대 있죠. 접시꽃 심은데 여기에다가 한번 심어줘 볼게요. 금낭아를. 자, 금낭아를요, 노지에 이렇게 심는데 뿌리를 다 정리했어요. 뿌리를 보시고 약간 좀 상처가 났거나 물른 거나 이런 건 다 이렇게 자르시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는데요. 위에 요것만 살짝 나오게 묻어주시면 돼요. 그냥 요렇게. 자, 요 정도 했을 때 물을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물을 주는 이유는요. 금낭아 뿌리야, 뿌리 사이에 물이 잘 들어가게끔요. 자, 이렇게 물을 줬죠. 그러면은 흙을 조금 더 얹어요. 또 이렇게 흙을 또 요만큼 얹고 난 다음에 또 물을 줘요. 이렇게 노지에 심을 때 최소한 다섯 번 이상은 물을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을 주죠. 그러면 또 흙을 덮어요. 이렇게. 자, 흙을 덮고 나서 또 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노지에 심을 때는 물을 많이 주셔야 돼요. 다 묻어도 되고 조금 나오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다 묻어 줄게요. 왜냐면 싹이 뚫고 올라와요. 걱정 없어요. 물을 한 다섯 번 이상 이렇게 최대한 많이 주셔야 돼요. 약간 좀 반 그늘에다가 이렇게 심어주세요. 햇볕이 밝은 빛이 들어오고 이런 장소에. 저도 올해는 요거를 성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언박싱 한번 해봤는데요. 요거 빨리 요거 심는 거 올려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